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티저 영상 잘 보셨다시피 이번 시간에 XG가 새로운 뮤직비디오 Something in Rise를 가지고 왔죠?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자, XG가 이번에 힙합이 아닌 UK 게러지 스타일의 곡을 갖고 왔어요. 요즘 가장 하이프한 음악 장르들 중에 하나죠. 심지어 뭐 영국에서 인기가 많은 장르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래퍼들도 UK 게러지 장르의 곡들을 많이 하죠. 심지어 드레이크도 하니까. 그래서 요즘 힙합을 깊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UK 게러지가 그렇게 낯선 장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곡의 기반에는 하우스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90년대 하우스 같은. 저는 그래서 다른 요즘 UK 게러지 스타일의 음악들과 달리 옛날에 흑인 R&B 가수들이며 흑인 래퍼들 싱글 앨범을 사면은 거기에 인스트루멘탈 버전, 아카펠라 버전 말고도 하우스 믹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비기의 싱글 앨범들 중에서도 하우스 믹스 버전도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머머니 모 프라블럼즈 싱글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 흑인 여자 R&B 가수들 싱글에는 하우스 믹스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거 있잖아요. 힙합을 지향하는 아이돌인 만큼 그 90년대 흑인 R&B 가수들 싱글 앨범의 B사이드에 있는 하우스 믹스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죠. 혹시 이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부터 좀 흥겨운 곡인데 XG의 Something in Right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또 그동안 도판 곡들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좀 신나는 거 하나 할 때도 됐어. 이게 일본에서 찍은 거죠? 아, 딱 인트로 듣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거 자라나 코스 같은 매장들 있잖아요. 거기 음악으로 깔리기에 굉장히 좋은 음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여성분들의 쇼핑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음악? 야, 도판 벌스를 뱉던 코코나의 벌스도 스윗하게 들리네. 저는 이거 크레딧 보고도 좀 놀란 게 사실 XG는 크레딧을 보면 수많은 작곡, 편곡가, 작사가들이 있잖아요. 물론 XG의 곡을 만들 때 굉장히 여러 스텝들이 달라붙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중심에는 데이콤님하고 챈슬러 그 두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거 사운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뭐 미국이나 UK에서 유행하는 90년대 하우스 음악 같아. 이게 묘하게 요즘 그 UK 게러지 음악과는 약간 다르게 레트로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전 좀 이게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분들이 그 포인트를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 저도 남자지만 이 곡 들으니까 쇼핑 되게 하고 싶어져요. 위시리스트에 있던 것들 있잖아. 사고 싶어져. 아, something something 이걸 계속 반복하는 그 가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독성도 있지만 은근히 편집샵 같은 데서 이런 곡 듣잖아요. 진짜 그 옷을 골라서 내가 쇼핑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 있어. 아,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할비의 벌스가 이런 곡에서는 XG 멤버들 중에 이 곡에선 제일 잘 어울릴 거야. 야,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죠? 아이돌 음악인데 굉장히 성숙된 느낌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 아, 이거 너무 신나는데? 굉장히 달콤해요. 아,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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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왜 마치 그 DJ가 스크래칭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효과 주는 거 있잖아. 와, 나 이거 너무 좋아.
아니 며칠 전에 언디피티드 퍼포먼스 했던 그분들 맞습니까? 그때 복장들 전 솔직히 좀 놀라웠거든요. 여기서는 완전히 아웃핏도 그렇고 멤버들이 되게 달콤한 느낌을 많이 줘. 아 근데 멜로디가 진짜 세련됐다. 여러분들 이거 딱 강남에 그런 코엑스몰이라든가 여의도에 IFC몰 같은 데나 더 현대에서 이 곡 틀었다면 진짜 더 좋게 들렸을 것 같아. 제가 이거는 감히 정의 내립니다만 쇼핑을 이해한 음악이에요. 아 미쳤다. 아니 어떻게 앨범 발매할 때마다 별로인 곡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일본에서 찍었을 거잖아요. 언젠가 한국에서도 멋있는 길거리에서 이런 거 찍었으면 좋겠어. 여의도 같은 데 있잖아요. 멜로디 진짜 세련됐다. 올드스쿨 바이브도 있는데 완전 스타일리시해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UK 겨루지 스타일 요즘 유행하는 느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90년대 하우스 같다는 거. 근데 그 하우스가 흑인 가수들이 표현하는 하우스 있죠. 흑인 R&B 가수 그 느낌이 나서 더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쇼핑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편집샵에 들어갔는데 음악이 굉장히 꽂히는 게 나오면 바로 음악 검색 어플 키거든요. 옷이나 신발을 사러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음악의 정체부터 알아야겠어 해가지고 음악을 찾아 듣는데 만약에 제가 쇼핑하러 갔을 때 이 곡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다면 샤잔 같은 앱 켰을 거예요. 진짜 산뜻하고 좋아. 그리고 노래가 너무 시원해요. 요즘 한국 날씨 미쳤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아실 거예요. 습도 막 100%에다가 한낮 기온이 34도가 넘고 그냥 걸어 댕기는 것 자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해도 그냥 바로 땀나서 지쳐버리거든요. 너무 시원해요. 그냥 왜 편집샵 이런 데는 왜 아이쇼핑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편집샵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이런 음악이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 되게 시원해져요. 아 역시 XG. 아니 뭐 XG는 어떻게 음악적인 기복이 없을까요? 발매되는 앨범마다 와 진짜 항상 수준이 너무 높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